이번에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그 배수로를 통해서 넘어간 거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대충 아주 확정한 건 아니지만 이때까지는 그렇게 결론이 현재까지는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이던데 그 배수로에 철망 같은 장애물이 없었습니까? 배수로에서 강으로 이어지는 곳을 차단하기 위해서 철근으로 이 마름모꼴의 차단 장애물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면은 유령 철조망을 그 감아놔서 일단 차단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. 네, 저도 뭐 전방 사단장부터 많은 것을 그 봤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있었겠죠. 그런데 그 철망 장애물이 자연으로 훼손된 겁니까? 아니면 월북자가 자기가 자르고 넘어간 겁니까? 이번에 그 월북 인원은 신장이 163cm. 아, 이게 간단히 해주세요. 시간이 없으니까. 몸무게 54kg 정도의 매우 왜소한 인원입니다. 네. 그 인원이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걸로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아, 장애물 훼손된 흔적은 없는데 몸이 그 야위에서 넘어갔다 이 말이죠? 예. 그럼 장애물 자체를 잘못 만드는 건네요, 그죠? 장애물이 좀 오래돼서 유령 철조망 경우에는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이번에 식별이 되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노후화된 게 훼손된 흔적이 있었느냐, 아니면 장애물 사이로 뚫고 나갔느냐, 그 둘 중에 어느 거냐 이 말입니다. 장애물을 벌리고 나갈 수 있는 여지를 확인. 벌리고 나갔다 이거죠, 원형을 변경시켜서. 예. 알겠습니다. 감시 장비에 찍혔죠. 감시 장비에. 희미하게 찍힌 것을 현재 몇 개 화면을 지금 확인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밀 지금 그 검증 작업이 필요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어쨌든 장애물을 벌리고 갔든 뭐 자르고 갔든 그 장애물을 훼손했는데 거기가 경계 취약적이고 하는데 한 일주일 이상 매일 아침에 정밀 점검을 하는데 현장 부대에서는 정밀 점검을 하지 않았나요?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정밀 점검을 실시하는데 그날도 그 현장을 보고서 거기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장애물에 대한 훼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형식적으로 봤다는 소리를 뭐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. 그래서 정신전력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과거에도 이 경계작전 실패는 아무리 강조해도 간혹 발생합니다.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가 군생활 하면서 보면 이렇게 대형사고가 국민의 주목을 받는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부대에서 열심히 보완을 해요. 그럼 한 1년 최소한 한 3년까지는 잠잠해집니다.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또 매니리즘에 빠져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서 점차점차 경계태세가 보강되어 온 것이 지금 한국군의 실태입니다. 그런데 최근 1년간에는 6번에 걸쳐서 두 달에 한 번 꼴로 군이 질타를 받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진 것은 그 원인이 뭘까요? 장관님, 최근 1년간 6번의 사고가 났는데 날 때마다 제대로 보완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?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신뢰를 안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 각종 시스템과 우리 장비들은 굉장히 많이 보완이 돼 있고 실제로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이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도 아직 최종 보고는 받지를 못했으나 쉽게 말하면 침투 저지봉의 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로 아마 빠져나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령 철조망 같은 경우에도 거의 외부 이 형상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지금 돼 있고 그 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면밀하게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식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조사가 나오면은 그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거기에 취약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또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
뭐 우리 하시는 바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 그 경제작전 태세가 취약하지 않고 지금 정상적으로 많이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. 다만 이런 부분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제가 뭐 100번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. 모든 부분은 이 무한 책임을 국방장관이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그 소상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